장갑은 운전 기사들에게 무사고를 위한 부적과도 같은 존재다. 많은 기사들은 장갑을 끼고 운전한다. 이렇게 안전을 가져다주는 장갑을 차에 붙이면 엄청난 차를 만들 수 있다. 장갑차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 교보문 것 같은데요. 좀 사람이 차에 치인 것 같은데요. 뒤에서 차가 많이 막히고 있거든요. 교보문고 사거리 그 건널목인데요. 예, 차가 좀 막히고 그러거든요. 이거 사고 전화인데 이 앞에 대놓게. 이 앞에 대놓게. 아저씨가 택시에 진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하고. 네, 교수님 1번. 2번 해가지고 쭉 적으세요, 상황.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장갑차를 갖고 장갑차 운전 연습으로 종로 3가에서 1가로 시속 60km로 편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행 중 길로 뛰어든 행인을 장갑차로 쳤습니다. 위충돌로 행인은 길에 누워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장갑차는 무조건 무죄이니 견적서와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장난합니까? 대성하라고? 네. 아니 장갑 붙여놨다고 장갑차입니까? 이게 카니발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장갑차는 때로 돼 있는데 술 차죠, 그 장갑차. 아니 아저씨, 국지원 씨. 장갑을 붙여놨다고 장갑차입니까? 여보세요? 네. 네? 왜? 카니발이죠? 왜? 급해 그쵸? 지금. 지금 경찰관이 물어보는데 차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장갑차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쵸? 이 장갑 붙여놨다고 장갑차입니까? 이거를 행사에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경찰관하고 사고조사 처리하러 와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장갑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사실 조사하러 온 건데. 아니, 저 응?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장난하는 식으로. 예. 지금 저희는 심각해요. 아, 이게 장갑차입니까? 장갑 붙여놓은 차지만. 예. 차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카니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날에 카니발이었죠. 그럼 지금은 장갑차죠. 어떻게 장갑차? 장갑 붙였으니 장갑차. 아저씨. 차종이 뭡니까? 하면. 장갑차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장갑 얼마나 장갑 열심히 붙여갖고 장갑차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왜 온 거예요? 탔던 통화가 네? 무죄라고. 신문이 수하잖아, 이게 다 무죄라고. 왜 무죄예요? 차 움직이는 게 한 15분. 이거 아니세요? 아, 건강하시라고? 저하고 건강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면 먼저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좀 차장님을 그렇게 된다면 장갑차 운전병이 지은 죄는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소통흐름방해죄 등등 벌금만 수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결국 그는 반성문 한 장 쓰고 나왔다. 장갑차 운전병이 떠날 때 경찰서 아저씨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잘 가라고 해주셨다. 그런 일 할 거라면 안 잡아갈 테니까 앞으로도 장갑 계속 붙이고 다니라고 하셨다.